예. 마스크 있으세요? 저 원래 오늘 사는 날이거든요. 근데 안간 거죠? 아니, 안간게 아니라 까먹었어요. 제가, 아, 오늘이 내가 살수 있는 날이구나라는 사실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월요일이네? 이런 생각이 지금 문득 이게 떠올랐고. 이제 보통 사람들도 그런데 저희도 이제 연구소에서 관련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감염된다는 걱정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가족들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특히 노모 걱정, 자기들 아이들 걱정 이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5부제를 실시해서 조금 진정되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건 노약자들, 그다음에 마스크를 꼭 쓰고 일해야 되는 직군들, 아이들 이런 쪽인데 이런 쪽에 좀더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될것 같고 근데 당장 물량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으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좀 최민희 의원님 말씀이 뜨끔했는데 있는 사람들부터 건강한 사람들부터는 몇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그리고 마스크는 그러니까 마스크로 정말 방역을 하려고 하면 이 마스크 부분을 손으로 만져도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따지면 하기 전에 소독약 다 바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절차까지 잘안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의식이시라면 그냥 첫 마스크로 본인을 가려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만 해도 그렇죠. 충분하지 않나 싶은 그리고 생각이 팁이 드네요. 또 있어요. 마스크 팁. 뭐가 있냐면 첫 마스크 안에다가 그 휴지 있잖아요. 고운 휴지. 거기에 네. 물을 살짝 묻혀서 첫 마스크 안에 대서 쓰시면 효과가 좀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를 이제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딱 하나는 정부에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저는 5부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일 생산 마스크 역량이 1,000만 장에서 1,400만 장까지라고 합니다. 이거 세계 최대예요. 트럼프가 얼마 전에 나와서 월 4,300만 장 생산하겠다고 그래갖고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일본의 경우도 하루 생산량이 1,000만 장 정도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세계 최대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마스크 사용해야만 하는 인구가 4,000만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1,400만을 생산해봐야 2,600만 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몇 마스크 깨끗이 빨아서 쓰면 될것 같고, 그런데 노약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은 바꿔야 될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제일 동감합니다. 예. 걱정되는 거는 얼마 전에 왜 대구에서 확진된 어르신이 나와서 나 확진됐는데 마스크 사러 나왔다 그래갖고 그 기자가 찌르는 일이 생겼잖아요. 잘 찔렀어요, 그 기자는. 근데 그런 어른들이 나와서 줄 서는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약자들에게는 특별하게 공무원 시스템에 의해서 공급하면 어떨까 합니다. 야, 이게 뭐 하여튼 말하자면 끝도 없고 길도 없어서 이제 네. 뭐 이런 정도로 일단 정리를 좀 하고 마스크를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일단 기초 재료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크게 포장이 KF 인증을 받은 것들은 개별 포장밖에 안 되거든요. 덕용 포장이 불가능한데 이게 약국에 나가는 이유는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 직원이 이걸 분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국 조제실에서만 분할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규칙을 바꿔놔서 약국에 부하가 걸리는 건데 차츰 또 새로운 대책들을 찾아내기를 좀 희망해 보고요. 지금 근데 보도가 너무 심각해요. 제가 볼때이 시민들의 지금 우리 지금 불안감을, 언론을 알아야 바꾸는 코너니까, 예. 시민들의 불안감을 너무 이렇게 키우고, 특히 이제 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마스크 대란 프레임을 이제 만들면서, 이렇게 마스크가 부족한데 이럴 줄 모르고 중국에 퍼줬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넘어간 마스크가 얼마나 된다고 하루 생산량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하루 예. 생산량도 안 되고 그나마도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지금? 10배로 갚아주고 뭐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월 그 6일자 조선일보 사설에 며칠 안된 예, 얘기인데. 엊그저께 우리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중국에 퍼주기를 했다. 이 말을 그냥 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중국 퍼주기, 중국의 뭐 이렇게 눈치 보기 이 프레임을 계속 마스크에도 뒤집어 씌우는 거 하나 있고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못 구하신 시민들은 중국에 우리도 못 쓰는데 중국에 퍼줬다니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왜곡이 굉장히 큰 문제고 또 하나는 그 구하기 어렵다는 그 기사와 함께 줄서 있는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약국에 갔을 때 이제 그 다른 약 때문에 약국에 갔을 때 약사 선생님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노약자가
마스크가 없다고 해도 불안해서 아침부터 와서 줄을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보도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한테 굉장히 한탄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보도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예를 들 수도 없어요. 근데 3월 7일자 그저께 연합뉴스에서 사진과 함께 뭘 보냈냐면, 뭘 실었냐면, 다음 주부터 더 어렵다니 마스크 한 장이라도 더, 이런 제목을 달아서 시민들이 줄 서 있는 사진을 또 실어요. 그러면 이때 이미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기사는 다음 주면 구하기 더 어렵다니까 더 한 장이라도 지금 마련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줄 서 있는 사진을 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사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민들이 여유 있게 대안을 찾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를 살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줄을 서야만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경향신문이었어요. 경향신문이 금요일, 토요일 계속 일면에 다음 주면 마스크 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일면 탑 보도를 내고 줄 서 있는 사진을 실는다든지 이런 보도를 해서, 아 이게 참 말로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요구하고 나눠 쓰자고 하면서 이런 사진을 계속 보여주고 영상을 보여주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아 근데 이 와중에 그 줄에 황교안 대표가 보이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생 체험을 한다고 거기 서셨죠. 예. 이건 체험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마스크 사는 체험? 네, 그래서 마스크 나도 못 산다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프레임은 저는 성공하기 어려운 프레임으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구했니 물어보고 그러니까